미국의 대표적인 연쇄 살인범 찰스 맨슨이 83살의 나이로 사망했다. LA 타임스 등은 1969년 샤론 테이트를 비롯하여 6명을 교사한 희대의 살인 사건의 주동자 찰스 맨슨이 19일 캘리포니아 베이커스필드의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교정 당국은 83살의 수감자 찰스 맨슨이 컨 카운티 병원에서 2017년 19일 오후 8시 13분 자연사했다고 밝혔다. 찰스 맨슨은 자신이 직접 살인하지 않고 추종자들을 조종한 것으로 알려져 살인 조종 술사로 표현되기도 한다. 찰스 맨슨은 1960년대 후반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모두 35명을 숨지게 한 살인 및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되어 1971년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이듬해인 1972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되면서 종신형을 받고 수감 중이었다. 감옥은 맨슨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준 교육의 온실이었다. 와의 보도를 종합하면 1934년에 태어나 잡다한 범죄를 일삼으며 교정시설을 들락거린 맨슨은 이미 32살의 나이에는 인생의 절반을 감옥에서 보낸 사람이 됐다. 그는 수감 중에 기타를 연주하는 법을 배우고 동양의 종교와 미국의 대표적인 신흥 종교인 사이언톨로지를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마지막 수감하기 전까지 두 번 결혼했고 두 명의 부인은 각각 한 명의 아들을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967년 터미널 아일랜드 연방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출소할 당시 그가 밖에 나가봤자 아무것도 없으니 이곳에 있게 해달라고 교도관에게 빌었다는 증언은 무척 유명하다. 하지만 1967년 결국 출소하게 된 맨슨은 출소 직후 순진한 히피들이 가득한 음악 축제 썸머 오브 러브가 열리는 버클리까지 히치하이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LA 타임스는 맨슨이 감옥에서 배운 온갖 잡다한 지식과 기타 연주로 히피들을 꾀어 자신의 추종자로 만들었다고 전했다. 이 추종자들 가운데 몇몇은 이후 맨슨이 명령에 따라 살인을 저지르는 맨슨 패밀리가 되었다. 이들은 맨슨이 주장에 따라 인류 최후의 인종전쟁인 헬터 스켈터가 곧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다. 헬터 스켈터는 동명의 비틀스 노래에서 따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맨슨은 당시의 팝문화를 교묘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상하게 해석하는 데 재능이 있었다. 특히 맨슨은 1969년 영화감독 로만 폴란스키의 아내인 배우 샤론 테이트와 라비앙카 부부 등 6명의 살해를 주도한 혐의로 악명을 얻었다. 유명 영화감독과 배우가 연루된 이 사건은 매스컴의 집중 포화를 받으며 희대의 가습으로 떠오른 바 있다.